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최정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희대 2020학년도 전형 계획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전형 구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요. 종합전형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전형도 두 가지. 논술과 수능에서 선발 방법이 한 가지씩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종합전형에서 두 가지가 이제 고교 연계, 그 다음에 뭐 경희대 좀 대표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기 전형에서는 글로벌 영어 듣기자와 그다음에 KSW 인재라고 돼 있긴 한데 이게 뭐 경희 소프트웨어 인재라고 제가 계속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뭐 경희 소프트웨어 듣기자 전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살펴보시면요. 특이사항이 뭐 이제 국제 캠퍼스에 예능,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예능 채능 대학이 있는데 사실 그 인원까지는 좀 포함을 시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정시 나군에서 세개 학과 정도가 좀 실기를 포함해서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실기를 좀 포함하지 않고 수능만 100%로 선발하는 좀 모집 단위들이 생겼어요. 그게 체육학과랑 스포츠 지도학과, 그다음에 이제 연극 영화학과 이세 가지 모집 단위가 조금 더 많이 좀이 모집 단위가 들어오면서 인원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좀 보일 수 있다. 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고교 연계나 뭐 네오 르네상스 논술 전형에서는 예능 채능 계열 학생은 조금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53명이 좀 감소를 했고 정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나군에서 이제 바뀌는 수능 100%로 바뀌는 그 모집 단위까지 합쳐가지고 111명의 학생들이 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가군, 나군 분할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가군에서 33명이 또 늘었고 나군에서 78명의 학생들이 좀 늘어났다는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추세죠.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에서 조금 축소를 학생들이 선발 인원을 좀 감소를 시켜놨고요. 정시에서는 뭐 가군은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나군에서 35명의 인원이 증가해서 총 31명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계열 총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정시에서 142명이나 좀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시에서는 89명의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전체 선발 인원이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하는 학교라는 게좀 특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튼 뭐 2020학년도에 타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시 선발 인원을 굉장히 좀 확대를 시켰고 증가를 시켰고 수시에서 인원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다. 하는 거고요. 특이점은 저희가 이제 예능 채능 계열을 제외하다 보니까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인원이 조금 줄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문 자연 계열 모집 단위만 살펴보면 종합 전형은 보통 이제 좀 유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더 조금 많이 늘려서 뽑는 게좀 지금 현재 추세인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도 인원이 조금은 좀 감소한 모습을 인문 자연 모집 단위에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고교 연계 전형인데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인데요. 일단 1단계 뭐 2단계 나눠서 선발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서류 60에 교과 40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종합 전형 보통 교과를 정량 평가를 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큰 특징이 교과 성적을 종합 전형이지만 정량 평가를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지원 자격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인문 계열 2명, 자연 계열 3명, 예체능 계열 1명 해서 총 6명 추천을 할 수, 한 학교에서 6명을 추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할 때는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과 관련된 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세 가지를 제출하는데 추천서는 필수는 아니고 이제 선택으로 좀 제출할 수가 있다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2020학년도에 서류가 10%가 조금 증가하고 교과 성적을 좀10% 줄여서 반영을 한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에서 10% 증가를 시키고 교과에서 10% 조금 비중을 감소시켰다라고 해도
교과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천은 교과 성적대로 저희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전교 등수대로 추천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8학년도 고교 연계 전형 경희대 좀 입결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아, 교과 성적이 1점 중반대에서 1점 후반, 2점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는구나. 교과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구나라는 것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충원료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 국제학과부터 이 밑으로는 이제 외국어 대학 안에 있는데 이게 사실 서울 캠퍼스가 아니고 국제 캠퍼스에 소속이 돼 있는 모집 단위들이에요. 근데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보시면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셔도 이쪽 부분에 있는 모집 단위와 나머지 모집 단위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낮다라는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격자 교과 평균을 봐도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좀 상황을 형상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한번 볼게요. 프랑스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학과가 4개 학과가 있는데 프랑스어학과를 보시면 모집 인원이 5명이었죠. 근데 경쟁률이 1.4대 1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한 학생은 7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충원율을 보면 40이죠. 그러니까 5명을 선발하는데 충원율이 40이다 하면 2명이 충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7명이 지원을 했는데 7명이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합격자 교과 평균이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러시아어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명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1.5대 1이었으면 6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충원율이 또 50이에요. 4명 중에 좀 2명은 다른 학교로 추가 합격돼서 나갔다는 얘기고 2명이 새로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어과,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학생들이 모두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어학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2.3대 1이면 사실 9명이 지원했다라는 얘긴데 여기에서 100% 충원율이 100%였다 하면 예비 4번까지 들어간 거겠죠. 그러면은 한 명 빼고는 이 학과도 모두 다 합격을 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도 16명이 지원을 한 거겠죠. 여기서도 충원율이 40이면 14번까지 합격을 한 거다. 아니 예비번호 4번까지 합격을 한 거다. 그래서 총 16명이 지원했지만 14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뭐 아무래도 국제 캠퍼스 서울 캠퍼스에 비해서 국제 캠퍼스의 좀 선호도가 좀 낮고요. 또 어문 계열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상경 계열이나 좀 사회과학 계열로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은 선호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경쟁률이나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이나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보면 특징은 일단 뭐 합격자 교과 평균을 보시면요.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1점 중반대부터 1점 후반대, 2점 초반대인 학과도 있지만 거의 이제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자연계열 학생들도 국제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뭐 여기 보시는 식품 영양학과부터 좀 간호학과까지가 서울 캠퍼스인데 보통 자연과학 때 순수 자연과학 학문이 좀 존재하고요. 서울 캠퍼스에. 그리고 공과대라든지 조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아무래도 국제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좀 특이점이 자기가 선호하는 학과에 지원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에 있던 뭐 국제 캠퍼스에 있던 크게 상관이 없이 학과 선호도에 따라 내신 성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인문계처럼 조금 그런 국제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의 차이, 그다음에 뭐 어문계열과 그다음에 사회과학계열, 뭐 경영대학의 차이는 조금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대표적인 이제 종합전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계로 선발하고요. 1단계에 서류 100으로 3배수의 학생, 모집인원의
선발 인원의 3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는 이제 면접 30%까지 들어가는데요. 면접이 이제 수능 후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제출을 하지만 추천서는 좀 선택적으로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020학년도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선발 방법에 변화가 없는 건 동일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전형 결과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고교 연계 전형보다는 확실하게 좀 교과 성적에서 좀 낮아졌다, 낮아진다. 낮은 학생들이 좀 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2점 중반대부터 뭐 3등급 초반대까지 내신 교과 성적 평균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합격자들의 교과 평균이라 이거보다 뭐좀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보시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고교 추천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한 가지를 볼수 있는 게 아까 국제학과부터 이 밑에까지는 이제 서울 캠퍼스가 아니고 국제 캠퍼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경쟁률 한번 또 보시면, 이게 어문 계열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나머지 이제 대학 모집 단위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게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합격자 교과 평균을 봐도 좀타 모집 단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원료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 고교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좀 정량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중복 합격되는 경우가 많아서 충원율이 좀 높았지만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그만큼 높진 않다라는 거죠.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로 2점 뭐 초반대도 있고 중반 거의 중반대에서 조금 교과 성적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자연계열 학생들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교 연계 전형이랑 네오 르네상스 전형, 종합 전형이 이제 두 가지가 경희대에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고교 유형별로 중요한 자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유형별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합격자를 좀 분석을 한 거예요. 지원자가 아니고. 고교 연계 전형이 초록색이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가 일반고 학생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1.2%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이면 90%가 일반고, 91%가 일반고 학생이다. 근데 반면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특목고의 비율을 합쳐서 놓게 되면 한 31%를 조금 웃도는 비율로 지금 선발이 됐다, 합격을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전형의 특성상 고교 추천 전형,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량 평가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다 보니까 내신을 좀 따기 힘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좀 지원을 꺼려하고 대신에 뭐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교과 성적을 조금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던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가 좀 정량 평가할 수 있는 고교 연계 전형에 지원을 많이 했고 합격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뭐 교과 성적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고교 연계 전형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고교 추천 전형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조금 낮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자사고, 특목고, 외고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 연계 전형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물론 두개다 중복이 가능한 전형이기는 하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좀 고교 연계 전형으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선발 방법은 논술 70, 그다음에 교과 21%, 비교과 9%의 반영 비율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최저 학력 기준에 변화되는 건 없는데 이 라인에서 보게 되면 경희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좀 논술 전형에서 낮게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공통으로 한국사가 인문계, 자연계 모두 5등급 이내로
필수로 좀 들어간다라는 게좀 특이점이고요. 교과 성적이 들어갈 때는 인문계는 고교 연계전형과 마찬가지로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 과학 과목에 관련된 과목이 전과목이 들어가죠.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이 선발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등급별로 좀 반영되는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간의 차이 격차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4등급부터는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수영사, 국수영과 전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3등급에서 4등급에서 조금 그 성적대에서는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봉사 성적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주기 때문에 사실 크게 좀 걸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해도 20시간 이상은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여기서 감점되는 학생은 지금까지 거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출결 성적이 조금 문제가 될것 같은데,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건데, 재수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수능을 보고 학교를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무단지각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부를 살펴봤더니, 무단결석 처리가 17일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출결 성적에서 경희대 논술 전형을 쓰려고 보니까 출결 성적에서 만점에서 40점 정도가 감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교과 성적으로 보시면 210점에서 40점이 감점이 되면 170점이죠. 그래서 6등급, 7등급, 평균 6등급, 7등급이었던 학생들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못 썼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영상을 보시겠지만 뭐 재수생, 뭐 연수생, 고3 학생들이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괜히 다른 학생들은 감점되지 않는 요인이 감점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혼자 감점되다 보면 조금 불리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타 학교에 비해서 비교과 성적을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학교가 경희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논술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도 한번 교과 성적을 한번 따져볼게요. 인문계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등급 이후로는 감점이 굉장히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한다. 물론 이것도 합격자 교과 평균이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좀 3등급 정도에서는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연계 학생들도 보시게 되면 좀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다소 좀 낮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3등급대 정도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논술 전형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인문계열은 인문 체능 예능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계 선발을 하는 거. 이두 가지로 유형이 나눠지게 되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자연계, 그다음에 의학계로 이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 유형을 보시면 인문계 체능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문항, 국문 논술만 두 문항을 풀게 되고요. 사회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 논술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출제된다는 게 특징인데 영어 제시문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뭐냐면 영어 제시문이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2018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뭐 작년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2020학년도에도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좀 아니겠죠.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해도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사회계열로 좀 논술 전형을 지원하시려는 준비하시려는 학생들은 수리 실력까지 조금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연계열 학생들 보시면 수학 네 문제, 과학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학 논술은 본인이 이제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지구과학은 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수는 총 수리논술 4문제, 과학논술 4문제에서 8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리뿐만 아니라 과학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논술수자 전형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인문체능계와 사회계 모집 단위 구별을 좀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문과대학, 지금 보시는 문과대학, 그리고 생활과학대학, 그다음에 외국어대학, 이 모집 단위가 인문체능계, 국문 논술만 보는 모집 단위라는 거죠. 노란색 표시가 된 게. 나머지 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까지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논술 유형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기자 전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글로벌 영어 특기자 전형인데요. 국제학과에서만 30명을 선발을 하고요. 다른 과에서는 이제 선발을 하지 않고 있는 전형입니다. 서류 100%로 3배수 학생들 1단계 선발을 하고, 특기 재평가라는 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수능 전에 진행이 되는 건데, 크게 면접과 크게는 좀 다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영어 면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좀 용어는 특기 재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좀 영어 면접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이제 국내고 학생들도 물론 지원이 가능하지만, 외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해외고 출신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영어에 굉장히 좀 특기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다. 쉬운 전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에서 6명 선발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4명. 총 10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죠. 그런데 좀 합격할 시에는 좀 KSW 장학금까지 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발 인원도 좀 적고 모집 단위도 별로 없고 장학금까지 지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2010, 뭐, 앞에 보여드렸던 그 글로벌 영어 특기자 전형과 그게 선발 방법은 다르지 않고요. 특기 재평가라는 것은 역시 좀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서류의 진위를 좀 파악을 하고, 정말 특기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판별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정시를 살펴보게 되면요. 달라지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군도 간화군 나눠서 좀 아까 모집 인원 보여드렸을 때좀 아시겠지만 모집군도 간화군 나눠서 선발을 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이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서 좀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인문계열은 국어의 25%를 반영하지만 수학에서 국어의 35%를 반영하고 수학에서 25%를 반영하지만 사회계열에서는 국어에서 25%, 그다음에 수학에서 35%를 반영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문계, 사회계는 아까 논술 전형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집 단위 있죠? 인문계는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그리고 그 어문계열 관련 외국어대학, 이세 가지 모집 단위였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사회과학, 사회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계는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인문계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다.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 과를 선택해서 골라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사 반영은 인문계 자연계열 나눠서 좀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점수를 감점시킨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정시 반영 비율, 한국사 반영 비율이 100%라고 하면 한국사는 5% 정도밖에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영어 점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극한 차이가 조금 더 크다. 영어 반영비율 한번더 앞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5%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 극한 차이도 1등급, 2등급, 3등급 극한 차이도 8점, 그리고 14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지 않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경희대 모집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고교 연계 전형, 종합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했던 전형이었다라는 거고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 연계 전형에 비해서 이제 일반 고학생들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경희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죠. 교과 성적도 4등급부터 감점이 되고 3등급까지 좀 괜찮았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챙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성적도 출결이나 봉사활동 뭐 대부분 학생들한테 별거 아니겠지만 좀 비교과 활동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회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리논술, 영어 제시문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연계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리논술만 보는 게 아니라 과학논술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교과 비교과가 중요하고 또 유형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도 다르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많은 걸좀 준비를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은 뭐 국제학과 일단 영어 특기자는 국제학과에서만 선발을 하고 영어 관련 특기자만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경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두개 모집 단위에서만 선발을 했고 장학금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수능 전형에서는 이제 뭐 자연 계열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인문계열, 사회계열에서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 경희대 2020학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으로 2020학년도 경희대 전형계획 분석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